안녕하세요. 정가 채널의 정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레딧비를 실제로 이제 연주를 해볼 건데요. 제가 어설프게나마 노래를 가사를 보면서 노래를 조금 하면서 해보겠습니다. 자, 가사가 준비가 됐으니까 제가 한번 보면서 노래를 조금 부르면서 기타를 쳐볼 건데, 일단 이 곡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 송폼이라고 하죠. 이 곡의 형식이 벌스, 벌스, 코러스, 벌스, 벌스, 코러스, 코러스, 그리고 또뭐 간주가 있나 보죠. 간주하고 또 코러스, 그 다음에 벌스, 벌스, 코러스, 코러스. 이렇게 가사로만 봤을 때는 그렇게 돼 있네요. 벌스, 벌스, 코러스, 벌스, 벌스, 코러스. 이렇게 해서 2절, 그 다음에 코러스 한번더 하고, 다시 벌스 벌스 코러스 코러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면 너무 기니까 그냥 2절 정도까지 하는 느낌으로 한번 해볼게요. 쉬엄쉬엄 한번 읽으면서 해보겠습니다. When I find myself in times of trouble, Mother Mary comes to me, speaking words of wisdom, let it be. And in my hour of darkness, she is standing right in front of me, speaking words of wisdom, let it be. 자, 일단 해보긴 했는데, 가사를, 박자를 잘 맞게 한건 아닌 것 같네요. 노래를 더 유심히 들어보고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이런 식으로 코드 진행만 먼저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뭐, 가능하시면 노래도 부르면서 연습을 하시면 되겠죠. 일단 벌스 코드 진행이 G, D, E마이너, C, G, D, C, G 이렇게 코드가 8마디로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고요. 코러스는 E마이너, D, C, G, 다시 G, D, C, G 이 순서로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니까 요 진행만 외우면 악보 없이도 이제 연주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악보 안 보고 코드를 연주를 하면서 이제 가사를 보면서 노래를 하시면서 이렇게 연습을 하실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비틀즈의 레딧비를 연주를 해봤습니다. 노래를 같이 하면서 연습을 하시면 조금 더 지루하지 않고 재밌게 연습을 할수 있겠죠?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잘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